자, 오늘도 저는 로이의 부름을 받고 거기 조지타운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여기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뭐 로이 한번 찾아볼게요. 아, 저기 있네요. 아이고, 왜 땡볕에 이렇게 앉아있어? 유럽 어디 온 것 같지 않아? 여기 오면 확실히 여기는 말레이시아가 아닌 것 같아. 맞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글로리어스 데이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기념비인데, 예전에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그 영국 군인들이 죽은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비래.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식민지 문화를 좀 열심히 보여주는 것 같긴 해. 여기는 페낭인데 왜 영국 군인 길이는 기념비가 있는 거야. 맞아, 아주 슬픈 역사다. 슬픈 역사지. 어떻게 보면 메르데카, 메르데카, 메르데카. 뭔지 알아? 사양, 사양, 아나말레이션. 우리 꼬롱이가 맨날 하는 거. 여기 왜 불렀어? 오늘은 진짜 로컬적인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왔어. 뭐지? 파센발이라고 들어봤어? 그런 프라이드 스낵들을 이제 소스를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런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 이쪽으로 우리가 잘 나올 일이 없는데, 그치? 그치, 우리 여기 잘 안 오지. 근데 오는데 나오니까 되게 바다도 보이고 배들도 엄청나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런 되게 유럽풍의 건물들도 막 보이고 파도가 넘실넘실하고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기 근데 밤에 오면 진짜 좋아요. 진짜 지금은 너무 덥잖아. 저녁이 되면 이제 좀 선선해지면서 이제 걸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여기서 이제 저녁 시간에 가족들끼리 보내는 그런 인원들이 많지. 그 이 집 중에 우리가 추천받은 파슨벌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와, 절인 과일들. 지금 되게 한산한데 밤이 돼야지 북적북적하고 모든 이제 카페들이나 가게들이 문이 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올 곳을 난 찾았어. 찾았어? 이미 내 눈에 들어왔어. 엄청나게 많은 프라이드 있어. 그래. 바로 이곳입니다. 아닌데? 이거 뭐야? 오늘 기도하는 날이잖아. 금요일 프라이데이. 2시. 와, 그럼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래도 우리가 좀 늦게 와서 다행이다. 1시 43분. 오케이. 15분 정도 더 있어야 돼. 뭐 마실 거야? 뭐 마셔야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아이스 먹어. 맛있어. 맛있어? 자기 그거 먹어. 나 실험 먹어. 아, 오빠는 실험 먹어. 오케이. 아빠! 메뉴. 응. 시럽? 시럽? 아이스? 떼 아이스. 떼 아이스. 근데 여기 와보니까 파슨발 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여기 보니까 이 반대편에도 있고, 페이머스 파슨바, 뭐, 저기도 파슨바, 저기도 파슨바, 다 파슨바. 근데, 여기가 파슨발 킹이라고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 5 minutes. 5분? 응. 이 뒤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일단 맛있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담으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찍는 걸 따라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 어묵 위주로 한번 갈까요? 추추당 있다. 추추당. 아, 추추당.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그리고 새우. 뭐야? 바나나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계란 하나. 저게 가격표가 있네. 뭐를 하면 이게 얼마고 이런 가격표들이 다 있네요. 이거 롱록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마막의 롱록 버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명해 주는 분이 없은 것 같으니까 그냥 막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담아봐. 일단 맛있어 보이는 걸로 담아봐. 맛있어 보이는
나는 그러면 소세지도 하나 할 거야. 오케이. 소세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드리면 작게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한번 튀기는 거예요. 가격을 딱 맞게 계산도 해주시고 지금 제일 먼저 왔지만 제 뒤에 줄을 서서요. 와, 엄청 대단해지는데? 왜 이렇게 대단해지지? 몰라. 다른 사람들 거 보면 내가 놀라. 엄청 대단한 게 나와. 뭘 다시 추가돼서 뭘 내나? 펌핑이 하나? 아니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 케일에서 뭐 나는 못 본 것 같아. 뭐, 당연히 뭐 노작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몇 개씩 내려오는 파슴발 처음. 드디어 우리 차례 건 거. 23년기. 어, 진짜? 네. 어, 싸네. 엄청 크다. 짜잔. 야, 이거 왜 부풀어지는지 알겠어. 야채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자, 드디어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비주얼만 보면. 응. 진짜 군침이 도는데? 약간 매콤할 것 같아. 어, 그치. 그런가? 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한국의 튀김 위에 떡볶이 국물 딱 얹어놓은 어, 그런 느낌. 맞아, 맞아. 아, 이거 비주얼은 장난 아닌데. 맛은 어떨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튀김을 다시 튀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 어, 그러질 않네. 바로 이렇게 드네. 그리고 이게 푸짐해지는 이유가 오이하고 야채. 무인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막 준 것 같더라고. 아까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양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되게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다.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자, 일단은 먹어봅시다. 궁금하다. 나 빨리 먹어. 되게 많은 튀김들이 있어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이게 1951년도야? 우와, 진짜로? 70년 가까이 된 거네. 그치, 73년 됐지. 우와. 와, 진짜 오래됐네.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그거 물어보고 싶다. 이 아빠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맛이 어떨까? 내가 볼 땐 이거를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되게 큰 어묵이 있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여기다가 이런 과일들, 아까 오이랑 뭐 무 같은 거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 함께 해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번 먹어보고 엄청 큰데? 야, 먹기 좀 힘들다. 위험하다. 이거 되게 옷에 엄청 묻을 것 같아. 나 오늘 까만 옷이야. 괜찮아. 옷에 떨어지면 이거 장난 아닌데? 머리랑 엄청 묻을 것 같아. 진짜 딱 그 말 맞아. 그게 롱롱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소스의 맛이야. 그 소스가 굉장히 달짝지근한 소스야. 아, 달아? 달아. 오, 그래? 살짝 매콤해. 그렇게 맵진 않아. 내 입맛에는. 그래? 드셔보자. 한번 먹어보자. 이건 감자 같네요, 감자. 감자 먹어봐야지. 나도 감자 먹어봐야지.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달짝지근하네요. 맛있네요. 맛있어. 야, 이거 소스가 좀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아. 그냥 뭐 좀 매운 느낌이 있네라 그 정도고. 맞아. 근데 달달하면서 찐득하니 식감이 좋습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아까 내가 먹은 거. 어묵. 어묵하고 소세지. 소세지. 예상이 가능한 맛이야.
이게 처음에는 양념 맛이 나다가 씹으니까 이제 소시지하고 어묵 맛이 나네. 맞아.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이 튀김이 맛있을 것 같거든? 튀김 우리 왜 시켰던 거 있잖아. 추추 우당이랑 막 이런 거. 야, 그거 다 어디 갔냐? 있잖아, 이거. 알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런 튀김들이 되게 잘 어우러질 것 같아. 이런 소스들이랑 야채랑.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튀김을 먹어야 돼. 소스 되게 맛있네요. 와, 추추우당. 강력 추천. 추추우당과 튀김. 새우 맛이 확 나지. 아, 혹시 튀김 먹어야겠네. 튀김 위주로 고르십시오. 진짜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이거. 다음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얘도 튀김이거든? 이거 뭐지? 유부 같은 튀김이 있었어. 나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 튀김, 요거 딱 얹어가지고. 나 좀 얹어줘봐. 응, 알았어. 그냥 얹어줄게. 이런, 요런, 요런 야채들이 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간 씹히는 맛, 그죠? 난 녹록보다는 더 소스랑 잘 어우러진 것 같아. 그런 거 맛있다. 맛있네. 아, 이거 괜찮은데? 계란 있어, 계란 먹어. 별미네, 별미. 왜지? 이거는 한 끼보다는 약간 스낵 같아요. 스낵. 스낵 같아. 우리나라 떡볶이 분식점에서 먹는.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계란. 계란 맛있네. 계란 맛있네, 진짜. 이게 각 그 재료마다 맛이 살짝씩 다르면서 이 재료 본연의 맛이 또 느껴지네요. 아, 내가 지금 계란 먹으면서 같이 두부를 먹었거든? 두부도 맛있네. 맛있어? 두부도 맛있네. 아까 두부 있었네. 여기 두부 있어. 이거 두부야, 이거. 뭐야, 이거 두부야, 이거 두부야. 아니, 이거 두부 어묵 같은데? 와, 이게 섞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빨간색이라. 이 두부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두부인 것 같아. 이거 두부 같은데? 보니까 양쪽으로 스푼을, 포크를 사용하니까 더 쉽다. 두부 맛있네. 이거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 환장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 너무 맛있는데? 아,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맛에는 살짝 좀 매운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 자, 이번에 오이하고 어묵 소세지하고 한번 먹어야지. 어때? 이 어묵하고 우유의 상큼함과 소스의 달달함이 아우 좋네. 나는 진짜 확실히 오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이의 상큼함이 있어서. 그리고 난 특히나 이 튀김이니까. 이 파슨벌이 페낭의 대표적인 스낵이래요. 우리 회사의 미팅룸들이 다 페낭을 대표하는 음식점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 우리가 나시 깐다르방, 나시 르막방, 미팅방들 이름이 그래요. 진짜로. 아, 그래? 찾고 있다고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파슨벌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처음 먹어보는 거네? 처음 먹어봐. 그래서 내가 제 동료한테 물어봤거든. 파슨벌이라는 말이 말레이야? 타밀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막의 언어 같아요. 마막. 마막이 뭐지? 여기는 이제 또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 현지 말레이랑 결혼을 한 자손들을 마막이라고 해요. 이게 마막의 음식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디저트로 즐겨 먹는데, 음료 하나 먹고,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이거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밤에 나와서, 마실 나와서. 그러네. 근데 디저트로 하기에는 굉장히 크다. 뭐 좀 많이 고른 거 있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맛있어요. 맛있네요, 진짜. 독특해. 예상과는 다른 맛이다. 예상과는 다른 맛이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말레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말레이? 아니면 인도 말레이시아? 여기서 뭔가 되게 분위기가 좋다. 바다가 그치? 쫙 보여서. 그런가? 앞에 바다가 쫙 있으니까. 밤에 오면 시원하고 더 좋을 것 같아. 좋네.
자,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했고. 아까 금액이 얼마였지? 23링깃. 한국으로 치면 한 7,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음료는? 음료는 4.5. 아, 두 개. 두 개에서? 아. 그러면 총이 합해서 73.5. 73.5. 예. 네. 어? 괜찮네. 왜 73.5 아니야? 23에서 4.5. 27.5. 도하기 어떻게 할까? 27.5. 27.5. 그리고 나는 고기 끄떡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맛은 괜찮았어. 다 튀김들도 맛있었고, 소스도 괜찮고. 그렇지만, 3점을 드릴 거예요. 3점? 3점을 드리고, 그냥 스낵으로 한 번씩 와서 먹기 좋겠다 정도입니다. 김선. 아, 이게 좀, 저도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전 3점 줄 것 같아요. 이게 맛은 있는데, 너무 달아. 먹다 보니까 이게 단맛 때문에 조금 안 들어가더라고. 다음에 드신다고 하면 소스를 조금만 발라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맛은 있다. 3점은 맛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깔끔하게 파슨바를 먹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나타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